이처럼 경상북도지사는 화재가 난 영덕시장을 화재 당일인 4일에 이어 연이틀 찾아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영덕시장은 지난 4일 오전 3시 29분에 화재가 나서 점포 78동 가운데 48동이 전소되고 30동이 유리창 파손과 그을림 등의 해를 입었고 5개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2대가 모두 탔습니다. 70대 여성 한 명도 연기를 흡입해 영덕 아산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경상으로 밝혀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덕소방서 등 긴급기동대는 360명의 인원과 펌프차, 물탱크차, 구조차 등 22대의 장비를 동원해 오전 4시 41분쯤 큰 불을 잡은 데 이어 5시 57분쯤 화재를 완전히 진화했습니다. 강성조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오전 5시 50분경에 영덕시장 화재 상황 보고를 받은 후 오전 8시쯤 화재 현장에 도착해 피해 상황을 살피고 현장에 긴급대책회의장을 설치했습니다. 오후 1시쯤에는 이승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화재 현장에 도착해 상황을 보고받고 피해 현장을 살폈습니다. 이 본부장은 오후 1시 30분쯤 현장에 마련된 회의장에서 피해 상인 대표단과 이희진 영덕군수, 강성조 행정부지사, 김중권 경북도 재난안전실장, 영덕소방서장 등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 명절을 앞두고 큰 시름에 빠진 상인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영덕 명조물 보험과 개인 화재공제 보험에 가입된 보상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화재 발생 다음 날인 일요일에 국과수 정밀 감식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상인들이 명절 대목을 볼 수 있도록 영덕읍의 폐교인 야성초등학교와 50천변 주차장을 임시 상설시장 후보지로 결정해 생계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